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도 먹기 좋은 최고의 기름 베스트 3입니다. 아마 이제 기름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름 일부러 안 먹고 뭐 지방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름이 암 환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름은 대부분 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단 암 환자에게 항암 성분이 있는 기름이 실제로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름 안 먹고 살겠습니까? 다양한 요리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튀긴 음식에도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을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환자의 기름 섭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나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먹지 말 것을 권하죠. 그러나 기름에도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참깨, 올리브, 아마로 만든 기름입니다. 뭐 참깨는 참기름이 되겠고요. 올리브로 만든 기름은 올리브유, 그리고 아마로 만든 기름은 아마씨유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깨부터 살펴보면은 참깨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군이 풍부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세사미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깨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깨 자체로는 항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깨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 속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세살미놀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돼요. 이 세살미놀은 항산화 비타민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E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깨를 먹으면은 참깨 자체에는 이 세살미놀이라는 성분이 없는데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과정에서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이 세살미놀 성분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깨를 갈아 먹든 뭐 기름을 짜서 먹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이제 어떤 섭취법을 먹든 간에 세사미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참깨를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강력한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깨로 만든 참기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먹죠. 뭐 저도 뭐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넣어서 먹고요. 뭐 참기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식에 굉장히 그 친숙하고 많이 쓰이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참기름이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라벨, 식품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 먹을 거 사실 때는 이 항상 뒷면에 있는 식품 라벨을 꼭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참기름 뭐 다를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뭐 무작위로 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참깨 100% 왼쪽 거부터 볼게요. 참깨 100% 외국산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이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 위에 걸 보면은 볶음 참깨분 100% 외국산을 써 있고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이렇게 써 있고요. 밑에 보면 통참깨 100% 원산지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딴 게 안 들어가고 참깨가 100%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원산지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외국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산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식품회사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싸야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외국 수입한 이런 외국산 참깨를 이용한 기름을 많이 팔고 있는 건데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먹을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국내산 참깨로 만든 기름을 먹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통참깨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볶음참깨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통참깨가 가장 좋아 보이죠? 통참깨라 써 있는 것들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라벨을 꼭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게 좋은지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원재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참깨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참기름을 선택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참기름, 몸에 좋은 참기름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멈칫했는데 사실 뭐 기름을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사실 그거 따져보면은 한달총그 식비로 계산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름 이런 기준 갖고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를 가리켜서 자연 항생제다. 그리고 호메로스는 흐르는 황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올리브유 좋은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결장암, 유방암, 당뇨, 신장질환, 뭐 관절염, 높은 콜레스테롤, 체중감량, 신진대사, 뭐 소화, 노화에 다 효과가 있고요. 2004년 유럽 암 예방 저널에 따르면은 올리브와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스쿠알렌, 뭐 테르페노노이드, 뭐 테르페노이드 뭐 이런 성분들이 항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우리나라에서 이제 BBQ 치킨에서 이제 하도 이제 엑스트라 버진유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용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익히 친숙하실 텐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게 맞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화학적 정제를 거치지 않고요. 압착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올리브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을 짤때 이게 압착을 해서 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화학 성분을 섞어서 기름을 추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기름에 뭐 미량이겠지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은 압착유를 드셔야 됩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참기름도 잘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쉽게 저렴하게 구하는 그런 대형마트에서 고르는 그런 기름들은 대부분 이제 화학적 정제로 만든 기름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뭐 이제 압착해서 만든 기름도 있습니다. 물론 비싸요. 근데 이제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일단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 좋은 거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역시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어떤 기름이냐? 나무에 올리브 나무에 달린 품질 좋은 열매만 땁니다. 산도 1% 이하의 열매만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고요. 24시간 내에 바로 추출한 기름으로 발열점이 낮은 산도 1% 미만의 오일이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4가지의 화학적 테스트와 전문 테이스터의 심사를 거쳐서 선별된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의 그 생산량에 10에서 20% 정도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받는다고 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말고는 뭐 버진 올리브유도 있고요. 람판데 버진 올리브유가 있는데 람판데 버진 올리브유는 이게 공업에 쓰이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유 먹을 때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으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마씨입니다. 이 아마씨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긴 해요. 제가 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마과의 1년생 식물인데요. 이 아마씨를 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드는 거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에 효과를 보이고요. 아마씨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주고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씨유는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이나 볶음 요리, 가위 요리에는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은요,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과는 다릅니다. 소나 돼지의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지방과 어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물론 이제 섭취량이 많아지면은, 지나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신선한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원재료에서 추출한
그것도 압착으로 추출한 기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름이 산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냉암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차가운 곳, 차가운 곳에 이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그래서 냉암소에 여러분들 기름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암환자가 섭취하기에 좋은 기름은 참깨로 만든 참기름,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유, 아마로 만든 아마씨유가 있습니다. 이 세 기름들은 암환자가 먹어도 좋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그래서 압착식으로 신선한 기름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관을 잘하자. 산화되지 않도록,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 실제로 뭐 한 숟갈, 두 숟갈씩 일부러 드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올리브유, 아마씨유 전부 다 뭐 한 큰술 정도 뭐 매일 섭취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좀 기름 잘 맞는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기름 한 큰술 정도 매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